메이크업을 할 땐 거울 속에서 나만 보이게 가림막을 치고, 화장실 변기를 뜯고, 영국 순방 때 샤워꼭지를 교체하고, 자, 그동안 감춰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일화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. 자,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요? 감각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부분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같이 움직여요, 이제. 첫 번째는 이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그건 이제 뭐 변기라든가 이제. 두 번째는 사고라든가 불운에 대한 항상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.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내가 다치게 되면 어떡하지?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피해 강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. 자기만의 공간에 갇힌 분들이 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.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배신 트라우마로 피해의식과 자기 애가 강하다는 겁니다. 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. 자기의 이제 허튼 모습, 안 좋은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를 자기의 이제 패배의식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2006년 카타칼 테러로 인한 안면 경련과 얼굴 비대칭을 고민하는 박 대통령에게 비선의료 김영재 원장의 접근은 용이했을 겁니다.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그런 증상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죠.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누군가가 그럴듯한 그럴싸한 사유를 대가면서 이것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박 대통령의 연설과 그다음에 언론 보도 그리고 대외 활동을 근거로 해서 박 대통령의 성격 유형을 우리 전문가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내 성격은? 이라고 나왔어요. 네, 명령적이고 주도적이자가 맞을 것 같아요. 박 대통령의 성격은 신중형, 주도형 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정치인에게서 보이는 사교적인 성격인 감화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월호 당일 뿐 아니라 평소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주로 머문 것도 이런 성격과 무관치 않다는 것. 집무실이 집무실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. 과거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만 활동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했지만 본인의 목표인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의 목표는 있지 않은 거잖아요. 새 심리 전문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.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뭐 관도 나오고 뭐 감옥 창살도 나오고 횃불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런 구호도 지금 청와대 관저에서 다 들릴 텐데 이 박 대통령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? 버티면 다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, 뭐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한다, 뭐 또는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뭐 음모론이다. 초월주의라는 심리가 있어요. 지금은 이 일은 대단한 것 같아서라도 나중에는 역사의 한 줌으로 남을, 한 점으로 남을 거야. 지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보호막을 계속 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의 문제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대통령의 이런 심리라면 촛불집회 민심과는 계속 동떨어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앵커 주동입니다.